순천 시내 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버스 운행이 중단되면서 노선마다 관광버스가 대체 투입된 상황인데요.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순천교통 차고지입니다. 이미 운행을 시작했어야 할 버스들이 차고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원 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노조와 사측은 임금 인상을 놓고 대립했고 지방노동위원회가 3.2% 임금안을 제시해 최종 조정이 성사됐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정년을 63세까지 늘려달라는 상황. 사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노조원 240여 명은 시내버스 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주 다닐 수 없는 것 같은가 30분을 기다려야 오더라고요. 그냥 불편해도 좋고요. 순천시는 기존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버스 한 대당 공무원 한 명을 배치해 노선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버스 운행량 대비 82% 정도에 불과한 상태. 순천시는 회사와 노조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매일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노조 측과 사측이 뒤에서 이견을 좁혀라고 저희가 조정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순천시에서는 지금 현재 45대의 그 대체 버스를 운영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민들이 최소한 불편하게 없도록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버스업계에는 정년 퇴직 이후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례는 있어도 정년 자체를 연장한 사례는 없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을 담보로 정년이 연장된다면 다른 지역 노조들도 총파업을 전제로 협상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노조 파업이 2주째 지속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불편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빈 뉴스 서경입니다.